이렇게 몰아내놓고 잠깐 동안 있으면 자 이제 꺼내봐 고장났을 거야 어때 고장났지? 어? 이 핸드폰 정말 잘 되는데? 하나 둘 셋 야! 이 몸둥지야 우와 대박 부럽부럽 우와 대박 와우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야 리아야 야 이거 좀 봐봐 태태기가 엄청 최신식 스마트폰을 샀어 응? 최신식 스마트폰? 별거 아니라고 난 그냥 폰 같은 건 1년 이상은 못 쓰거든 그래서 새로 엄마한테 졸라서 샀지 와 부럽다 초등학생이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난 중학생이 돼야 생기는데 우와 나도 근데 핸드폰 있어 응? 어? 봐봐 줄까? 봐봐 짜란 아! 아 이거 똥폰 완전 똥폰이잖아 야 이거 연아가 쓴 연아 헤드폰이잖아 야 이거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쓰던 거 같은데?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핸드폰은 핸드폰이라고 전화랑 문자도 싹 다 돼 야 주애 니가 광고해주던 거 아니야? 야 늑대 어디서 냄새 나지 않냐 똥 냄새? 에 그니까 말이야 이걸 몇 년도 때 쓰던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핸드폰에서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어우 이거 됐어 박물관에 나가지 가라 아 똥이다 똥 똥냄새다 야 핸드폰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으유 청소하느라 힘들었네 엄마 엄마 리아 왔어? 빨리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스마트폰 뭔 스마트폰이야 갑자기 지금 있는 거 그냥 대충 써 아니 학교에 태택이랑 저랑 핸드폰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최신폰에 게임까지 다 되는데 저는 이런 다마고치 같은 핸드폰만 써야 되냔 말이에요 아이 핸드폰이 전화 잘 통하고 어? 문자만 잘 되면 됐지 뭐하러 스마트폰을 써 대충 살아 그냥 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생떼부리면 지금 있는 핸드폰도 엄마가 압수할 거야. 응? 엄마. 아니 유리야 왜 울면서 들어와? 왜 그래? 유치원에서 누가 내 쪽쟁이 인형 훔쳐갔어. 아니 누가 훔쳐갔어? 아니 안 되겠어. 그 범인 놈을 잡아야지. 엄마가 당장 유치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범인을 찾자고 할게. 아니야 못 찾아 괜히 유치원 분위기만 나빠진다고 그냥 새 인형 하나 사줘 아니 그 인형을 또 사달라고? 아니 안 되는데 엄마 돈 없어 아 지금 사줘 지금 아예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알았어 아유 아유 내 팔자야 태태기는 다른 애들은 핸드폰으로 브롤스타즈도 하는데 나는 부모님 폰으로만 브롤스타즈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유 내 팔자야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봐라 짠 이번에 엄마가 새로 사준 릴리 인형이다 그래 부럽지 이제 릴리랑 토깽이랑 같이 인형놀이 할 수 있다 에? 너 유치원에서 토깽이 인형 잃어버렸다며
그걸 믿어? 나 응? 그냥 새로 나온 릴리 인형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오빠는 아까 핸드폰 사달라고 쫄랐는데 엄마한테 튕겼잖아. 아! 오케이! 아, 뭐가 오케이라는 거지? 엄마, 엄마. 리아야, 왜 그래?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울어? 누가 괴롭혔어?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우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못살아. 좀 찾아봤어? 네,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없는 거 확신해? 네. 진짜지? 네. 아유 안 되겠네. 아이고 김미야, 너 때문에 엄마가 못살아 못살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유 나중에 하나 사줘야 되나? 뚜뚜뚜뚜뚜뚜뚜. 리아야, 너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는 것 같은데? 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저기서 자궁이 크게 버스를 밀려갔는데 고장이 났어. 부서졌다고 전부 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야, 이 다른 친구한테 크레파스를 빌려서 쓰자. 여루야, 그럼 되잖아. 안돼, 난 내 크레파스가 필요하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크레파스 사, 알았지? 김이야, 너도 빨리 올라가서 숙제해. 네, 네. 빨리 올라가. 나중에 줄게, 유루야. 뭐야? 로드는 녀석 크레파스가 멀쩡하잖아. 완전 새 건데.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로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크레파스는 멀쩡하잖아. 아, 왜 그래? 초짜처럼 용돈이 필요한데 구실이 없어서 친구 부서진 크레파스 빌려온 거야.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용돈을 받았는데? 우와, 넌 정말 잔머리 쪽은 천재구나. 정말 멋있는 아이야. 안 단 것도 천재거든. 아휴, 그리고 오빠는 엄마한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엄마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 여태까지 같이 살아놓고도 몰라? 핸드폰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핸드폰 바꾸고 싶어서 잔머리 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오, 그럼 내 핸드폰을 망가뜨리고 엄마한테 바꿔달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긴 한데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번엔. 근데 그러면은 핸드폰을 어떻게 망가뜨려? 핸드폰은 물을 닿으면 고장이 나. 물? 가자! 봐봐, 핸드폰을 여기다 던져. 이런다고 핸드폰이 고장이 날까? 아, 고장나.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그치. 자, 이렇게 물 안에 넣고 잠깐 동안 있으면. 자, 이제 꺼내봐. 고장 났을 거야. 어때, 고장 났지? 어? 이 핸드폰 정말 잘 되는데? 이 구형 핸드폰이 당수 핸드폰이야? 그런가 봐.
이렇게 된 이상 플랜 B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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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차. 요르르 준비됐어. 오케이. 출동. 안 부셔지고는 못 빼길 걸. 오. 어때? 부서졌어? 핸드폰이 너무 멀쩡해. 어떡하지? 왜 어떻게 핸드폰을 밟았는데 핸드폰이 안 부서져? 맞아, 그런가 봐. 그러면 플랜 C로 가자. 어? 뭐지 이번에? 자, 그럼 플랜 C는 뭐냐면, 응? 어? 빨리 돌머리로 핸드폰을 깨부수는 거야. 가라! 우와, 좋았어. 이런 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빡빡빡빡빡빡빡. 어? 어? 핸드폰이 부서졌어. 역시 굉장히 오빠의 돌머리는.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큰일. 아이, 무슨 큰일이 또 나? 무슨 일이야?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이거 좀 보세요. 전혀 되질 않아요.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전혀 되질 않아요. 어디 한번 볼까? 진짜 안 되네? 오? 핸드폰이 좀 오래 쓰긴 했지, 리아께. 뭘 어떡한다. 이거 수리도 안 되는 옛날 폰이라서 안 될 텐데. 에이, 어쩌다 이걸 고장냈어. 그러니까. 그게.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리아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새 핸드폰 사러 가자. 오늘은 사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그치? 알겠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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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고장나? 왜? 아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아이고, 오늘도 퇴근했다. 우리 애들은 오늘 뭐 했을까? 아빠 왔다! 아빠가 퇴근했어요! 피곤해. 여보, 애들이 왜 이렇게 신나있어? 아유, 말도 마요. 오늘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빠,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버렸어. 내일 엄마가 싸라고 사주시기로 했어요. 오, 그래? 근데 왜?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네,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이거 완전 대박. 응? 완전 대박이야. 아니, 아들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왜 대박이야? 이런 일이 있네. 완전 대박.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아니 오늘 회사 거래처에서 안 팔리는 핸드폰을 대량으로 회사에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나온 지는 10년 정도 됐나? 오래된 핸드폰이긴 한데, 공짜라고 하니까 내가 막 그냥 주워 왔지. 골라봐야 돼, 리아야. 다 아빠 세대 때 쓴 거긴 한데, 쓸만은 할 거야. 골라봐. 이거는 건전지 껴서 쓰는 거야, 건전지. 자, 리아야, 건전지 끼고 쓰는 휴대폰이니까 건전지로 가져가고. 자, 골라봐. 뭐 가지고 싶니? 아이고. 여보, 돈이 굳어도 다행이야. 응? 아이, 그러니까 리아야, 스마트폰 말고 그냥 옛날 폰 써. 그래, 이거 건전지도 가져가야지. 건전지 껴야 되니까.